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한 위원장은 경남의 정신으로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종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거창구치소 개청식에 이어 두 번째로 경남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 위원장의 첫 일성은 경남의 정신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문을 연 거창구치소는 주민투표 등을 거치는 동안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와 결과에 대한 존중, 통합의 정신 등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경남의 정신이고 경남 시민들의 놀라운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3.15 의거 등 역사의 중요한 장면에서 늘 해결책을 제시한 경남의 정신으로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언급하면서는 지금처럼 여야 갈등이 증폭된 시점에 기적 같은 일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을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막겠다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세비를 반납하도록 총선 후보 서약을 받고 관련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그리고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우리 동료 시민들의 눈이 무서워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 박원수 도지사를 비롯해 경남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총선 예비 후보 등 천여 명의 당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행사 직후 지역 언론사를 제외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해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행사장 앞에서는 창원 촛불시민연대가 윤 대통령의 최근 쌍특검 법안 거부에 대해 가족 범죄 방탄 정권, 검찰 독재 끝장 내자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으로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총선 출정식을 연기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는 16일 경남 총선 전략과 슬로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